네, 안녕하십니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오늘 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 많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 주식 대장이 직접 지금 목요일 장 마감이 되고 6시 58분 지나가는 상황에서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이 주식대장이 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제가 차트 분석과 수급 패턴 분석 완벽하게 도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좋아요가 50개가 달성되는 순간 다음번 영상 찍을 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급등주 다음번 영상에서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좋아요 영상 먼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주식대장 누구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 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하게 되면서 기가 막히게 세력주, 급등주 직전에 맥점을 기가 막히게 찾는 차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아니지만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즈가 우리 오늘 아무래도 한 300억 이상 매수를 잡아가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 제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지만이 이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저 주식대장 일단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 TSMC에서 뭐를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가 나서 막판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4일 만에 지금 몇 프로 수익 중이다? 22% 수익 중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들 그에 반해서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뉴스가 하나 나왔던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해명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거는 보셨죠?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이거 보시면 SK하이닉스, HBM, TC본더, 테스트가 순항이다, 탈락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무근이다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주식의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미래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투자하시면 단언컨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금방 소외되실 겁니다. 금방 계좌 깡통 차시고 밖으로 날아가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뉴스 누가 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내는 겁니다. 세력들이 언론사 통해서 뉴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겁먹게 꼬시는 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하필 잘 나가던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왜 하필 어제 가격에서 이 뉴스를 내가지고 주가를 10%나 하락을 시켰을까요? 왜? 여러분들 이거 정고점 이거 보이셨어요? 이거 매물대요. 매물대까지 가져갔다가 세력들이 눌렀다고요. 자, 주가를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필요해요. 자, 반대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명분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거를 재료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락을 시키던 상승을 시키던 뉴스를 내야 돼요. 왜? 뉴스 없이 하락시키면 한국거래소에서 뭐 나와요? 자, 너네 공시 뭐 있어? 이거 왜 주가 하락시키는 거야? 명분 있어? 자료 내와. 나오죠. 자, 주가를 급등시킬 때도 똑같이 야, 니네 왜 이렇게 주가 왜 이렇게 올라? 이거 소명자료 제출해. 공시 띄워. 그래서 일반적인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를 낸다고요. 공시나 이런 뉴스를 내죠.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10년 동안 미래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하게 되면서 뉴스를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건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주가는 주식은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지들 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하나정밀 기계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나정밀 SK하이닉스 이 HBMTC 본더 콜테스 탈락.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전에 누가 이거 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콜테스트 탈락이라고 언론에 노출시킨 사람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세력이라고요, 세력. 자, 세력이라고요. 세력의 허락 없이 언론에 절대적으로 오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이 뉴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정밀 기계에서 지금 뭐합니까? 알려드립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오보뉴스입니다. 관련된 내용 나중에 다시 검증 완료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뉴스는 그대로 넘겨버리세요. 자, 이 뉴스가 왜 하필 지금 나왔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뭐예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이 53,900원이에요. 근데 여기 윗꼬리를 쫙 가져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급락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했죠. 3일 지지 완료한 다음에 조금씩 추세 5일선을 기점으로 반등을 이어갑니다. 반등.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좋네요. 자, 여기가 지금 상단에 제가 쳐드렸었던 게, 여기가 1차 매물대예요. 그죠? 아, 죄송해요. 2차 매물대예요. 여기가 1차 매물대. 여기가 지지라인 건. 자, 보니까 여기서 먼저 윗골이 잡혔죠. 그런데 아래 5일선 기준으로 지지받고 다시 양봉 캔들. 그리고 나서 여기 1차 저항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윗골이 패턴으로 가져갔는데,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저항 라인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일단은 5일선을 타고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게 바로 어제까지. 그런데 여기도 막상 보니까 저항 라인이 너무 세요. 자, 저 같은 이 전문 트레이더가 바라보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세력 입장에서 이 저항 라인을 깨려면, 이 매물대를 깨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자, 강력한 매수세 뭐로 내야 돼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가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료를 분출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으로서도 올라갔다가 매물대에서 소화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여기 뭐가 있어요? 11선이 있네요. 조정받았네요. 내일 주가가 어떤 식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지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초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하나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내일 어떤 식으로 갈지 정해질 겁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서 해드린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주식대장 미래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영입을 했었던 이 주식대장이 텔레그램방 직접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 솔루션즈, 제가 요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안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합니다. 010-5073-749 하나 번호로 문자로 하나 또는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여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안내드리는 이 장중의 실시간 대응 매매 전략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거 해드리는 거 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 주식대장 유튜브 영상 찾아봐 주시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튜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뭐 매수하세요, 홀딩하세요, 이런, 아니면 매도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서 안 알려드려요. 지금처럼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이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텔레그램방 안에서만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010-5073-749 하나 번호로 문자로 그냥 하나라고 보내주세요. 대장이라고 보내셔도 되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
보내드리면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그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름도 너무 길어요. 그냥 하나 인더라고 할게요. 이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얘가 앞으로 가져갈 매출은 25년도부터 터지게 될 거예요. 25년도부터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이 지금 10월이죠. 자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25년도 1월, 2월, 3월 이때까지 사실 기간이 조금 뺄 수 있는 기간 조정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오늘 TSMC에서 실적 발표했어요. 자 생각했었던 것보다 50%가 더 상승해주게 되면서 SK하이닉스랑 관련된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거 지금 제 추천 종목이거든요. 지금 주식대장이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이 단타 급등주로 추천한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자 얘네들이 막판에 오늘 장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을 주면서 아래꼬리 달다가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내일 희망 있어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수급이 달라붙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랑 연동이 되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뉴스에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다만 지금 세력이 어떤 식으로 얘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세력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얘가 커플링화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를 추천드린 게 얘가 SK하이닉스랑 연동이 돼요. 그죠? 얘가 AI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이 PCB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정확하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유튜브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천을 드렸다는 게보다는 그냥 정보를 알려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정확하게 매수 사인이랑 홀딩 전략이랑 다 짜들여서 현재 지금 22% 수익 중입니다. 자 이것만 추천드립니까? 아닙니다. 매일 3일 동안 보유해가지고 3일에서 4일 동안 보유하시면은 30% 정도가량 수익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텔레그램 방 안에서 그냥 드려요. 그냥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010-5073-749 하나 번호로 문자로 하나 또는 대장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장중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해드릴 거고요. 단타 급등주 자 3일 동안 보유해서 30% 정도가량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급등주까지 아니 왜 이 사람 이 주식대장이 괜히 미래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 움직입니다. 변동성 안 클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음 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야 된다, 안 들어오셔야 된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내 드리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수익을 안겨드리는지 그 다음에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드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 페트론 최근에 수익 크게 보고 있는 게 펩트론이거든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여기 유튜브에서도 안내를 드렸고 여기 안에서도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3일 동안 직장인분들도 매수하시기 쉽게끔 매수 사인 드렸고요. 정확하게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스마트 머니 물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천 안 드렸어요. 왜? 얘 여기 올라가다가 매물대 맞고 M자 패턴으로 쌍봉 찍고 급락하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애매한데 근데 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정확하게 여기 매물대 소화하는 이 스마트 머니 물량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3일 동안 매수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요. 얼마에? 78,000원에. 자 매물대 뚫어주게 되면서 그저께 뭐 했어요? 위고비 관련해가지고 자 뭐 비만 치료제 이슈 이거 시장 규모가 130조까지 커진다고 해가지고 뉴스 띄어서 사실 저는 이게 130조로 진짜 성장을 할지 안 할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세력이 뉴스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세력이 지금 의도하는 건 뭐예요? 주가를 급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야무지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래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고 투자하시면 망한다. 오케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이렇게 쌀 때 저점에서 뉴스 터지기 전에 뉴스 터지고 사면은 물리실 가능성 높아요.
아시겠죠? 타점을 그래서 제가 미래 셀에서 10년 동안 뭐 했냐? 이거 맥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10년 동안 트레이드를 해서 우리 큰 고객분들 다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투자 안내도 도와드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펩트론 지금 3일 만에 얼마 수익 안겨드렸어요? 3일 만에. 자, 3일 동안 매수하실 수 있게끔 했고, 요날, 자, 어제, 아니, 그저께 25% 수익. 자, 얼마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만에 25% 수익. 자, 1억 들어가신 분들 제가 2,500만원 수익 안겨드렸어요. 자, 1,000만원 들어가신 분들, 자,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250만원 수익 안겨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알려주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저는 이러한 종목을 10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개는 제가 매수합니다. 나머지 8개는 지금처럼 우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주 여러분들처럼 물리시거나 그 다음에 손실 보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시는 분들께 힘드시니까 걱정하시니까 급등주 추천드려요. 이거 펩트론도 사실 제가 살려고 한 거 그냥 양보한 겁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3일에서 4일 동안 보유해가지고 다들 30% 20% 수익 안겨드렸다고요. 아시겠죠? 뭐 돈 받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저 이 주식대장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제가 모르는 사람 같나요? 아니면 좀 뭔가 많이 아는 사람 같나요? 알죠. 자, 있는 그대로 또 거짓 없이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보시죠. 주식대장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자, 보도록 할게요. 제일 아래 이거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편집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로 갈게요.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맨 아래 자 보도록 할게요. 10월 14일 보이시죠? 10월 14일날 아침 9시 6분에 차트 띄워드리면서 이때 세력들이 이제 슬슬 급등시키기 위해서 매수에 달라붙어 줍니다. 얼마에? 38,000원 4%대 38,000원 4%대 추천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매수일 때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피롭텍스도 같이 추천드렸어요. 얘 얼마예요? 7%대에서 21,400원에서 아직 급등 나오기 직전에 자 장초반 위 종목들 공략할게요. 언제? 10월 14일날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자 얘네 어떻게 될게요? 자 이 피롭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대에서 홀딩 안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어때요? 10월 14일날 쭉 이수페타시스 호가창 띄워드리면서 이수페타시스 추천가 드리고 바로 4% 상승 나옵니다. 9시 20분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자 이거 언제예요? 15일날 자 이수페타시스 어제 추천드린 이수페타시스 오늘 추가 급등 나오면서 추천가 대비 16% 상승 중입니다. 매수세 지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띄워드리면서 자 여러분도 어때요? 이날 추천드렸어요. 이날 그리고 이날 10% 급등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날 추가적으로 10% 또 추가 급등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왜 텔레그램방 와서 제가 안내드리는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세력들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세력들은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목표한 가격까지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급등하니까 자 반도체 섹터 제가 썰을 풀어드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날 막판에 윗골이 달면서 단기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윗골이 달면서 끝났거든요. 아까 10%였는데 8%에 끝났죠.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어제 추천드리고 20% 급등이 나왔는데 우선 단기 매물대 뚫지 못하고 윗골이가 잡혔지만 외인기관 매수 물량 많이 잡아줬네요. 내일 조정을 줄지 아니면 그대로 끌어올릴지 내일 실시간 대응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 10월 15일날 오후 3시 51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입니다. 10월 16일날 어제예요. 그죠? 피롭텍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수페타시스 차트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자 추천드린지 이틀을 내서 정확하게 20% 이상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안 팔았어요. 홀딩 한다고 했어요. 그죠? 홀딩 의견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거 뭐예요? 시초가가 자 시초가가 마이너스 4%로 시작한 거예요. 개파락이 뜬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끝났는데 다음날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아비규환이에요. 마이너스 4%.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겁먹죠. 어 이거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날 왜 그 개파락이 나왔냐면은 미국의 ASML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AI 반도체 장비 기업. 자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얘가 실적 쇼크가 나왔대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구글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요 반도체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개파락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개파락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는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뉴스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든 뉴스는 세력이 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뉴스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세력들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세력들의 의지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잘 보세요. 10월 16일 아침 9시 30분에 이수페타시스 차트입니다. 개파락 이후에 끌어올려줍니다. 우선 매도 물량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우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홀딩. 겁먹지 마십시오. 세력들은 끌어올린다. 왜?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 고급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세력들이 가려고 하는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늘입니다. 10월 17일 10월 17일 오늘이에요. 몇 시? 자 이수페타시스 차트 띄워드리면서 차트 띄워드리면서 자 역시나 오전 오후 눌러주더니 역시나 그대로 막판에 올립니다. 막판 매수세로 유입되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대로 홀딩 유지. 현재 추천가 대비 이게 3시 12분 기준인데 19% 수익 중입니다. 자 이때가 3%대거든요. 3%.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자 5%로 마감합니다. 5%. 자 이렇게 장 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으셔야 되는 이유. 세력들은 쉽게 안 줘요. 쉽게 안 줍니다. 안 줘요.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갔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가는 겁니다. 목표가까지 중간에 여기서 다 털리시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나도 여기서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이게 200%가 올라갔다고 가정하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가지고 어 저도 여기서 추천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200% 먹었는데 아니 근데 중간에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매도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다 홀딩 의견 안내 드리면서 있는 거 다 보여주는 사람 있나요? 없죠. 기똥차죠. 제가 괜히 미래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일이면 충분했습니다. 4일이면 충분했어요.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추천드렸고 사진 체크해드리면서 그대로 쭉 끌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날 여기서 38,000원에서 추천드렸어요. 하루 이틀 여기 흔들었지만 홀딩 3일 그 다음에 오늘까지 4일 얼마예요? 45,600원. 4일 만에 몇 프로 수익 봤어요? 몇 프로 수익 봤어요? 22% 수익. 오케이? 자 1억 들어가신 분들 제가 4일 만에 얼마 수익 안겨드렸어요? 2,200만원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얼마 만에? 4일 만에. 자 1,000만원 들어가신 분들 제가 얼마 수익 안겨드렸어요? 220만원. 투자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3일에서 4일 동안 가져가셔서 이렇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자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이 종목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굉장히 따라하시기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매매 대응 전략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이는 걸 믿으세요. 진짜로 하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나도 왔는데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면요. 진짜 운영하고 있으면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보이는 건 믿으시면 안 되죠. 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된다. 자, 단타 급등주까지 여러분들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하나 또는 대장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문자로 링크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거 링크 받으셔서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목요일 저녁 7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 아침 8시부터 텔레그램방 안에서 제가 다 리딩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요거 대응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추천드리는 요 단타 급등주 요거까지 계속해서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